주일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제 다음 토요일 3월 30일 이 자리에서 토요일 예배 시간에 장로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신천으로 취임하는 분들, 또 명예로 취임하는 분들, 또 은퇴하는 분들을 저희가 은퇴라고 이야기하지 안 하고 원로로 취임한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취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축하하는 행사를 가지는데 관계된 분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장로 취임 예배를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는 것이 제일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시리즈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 장로 취임 예배 설교가 시리즈 설교 중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배신과 장로 취임을 제가 어떻게 연결하나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많이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데가 계신 인 앤 아웃,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한 70여 명, 또 MMP 교회로 가는 나무 식구들이 이제 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성진 순례팀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많은 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흩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가면 힘이 될 수 있는 교회들에 가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도 나누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올해 몇 번 정도는 다른 교회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하실 거죠? 네. 제가 이런 말 하긴 참 늘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 이렇게 책을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제목이 살아내는 약속. 어쩌면 이렇게 제목도 좋을까. 근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도 좋아요. 그 제 입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쑥스럽기는 한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권 책을 출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책의 인세는 다 우리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인세만 모았어도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세가 다 장학금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홍보해도 괜찮고요. 또 책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저작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좋은데 법적으로 저작 가격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저작 가격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요. 제가 그냥 특별한 가격으로 그냥 알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판매를 하니까 아마 몇 주 동안만 이렇게 특별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상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니까 요 로비에서 이렇게 판매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책 선전해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네. 참 저는 이렇게 이런 얘기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은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7번의 설교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해에 유럽에 그 집회를 갔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순환의 파사드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요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는 한 사람이
먹여 살린다. 그게 누구냐면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그 가우디가 건축한 제일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앱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만나교회 앱에 전체 내용을 다 담아놨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앱에서 보시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봐야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만나교회 앱에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네, 가서 꼭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성당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만들었던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1882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현재 70%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얼마나 큰 성당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26년, 앞으로 7년 후에 이 성당이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가우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성당을 완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었지만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43년 동안 이 성당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축에 참여한 건축가만 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안에 그의 신앙과 그의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당의 규모를 좀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뭐 놀랄 얘기를 하면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이 성당은요, 가로만 150m, 예, 세로가 60m, 높이가 170m. 네,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건물의 규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바르셀로나에 이 성당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환경이 될 만한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혹시 유럽에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꼭 보라고 권하고 싶은 건축물입니다. 가우디가 만들었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는 또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 가우디는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성당 지하에 들어와서 살면서 평생을 거기에서 이렇게 성당을 짓다 죽게 된 사람이죠. 이 성당의 높이가 170m인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르셀로나 올림픽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죠. 여러분 제일 인상에 남는 게 몬주익 언덕을 막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나요? 바르셀로나에서 제일 높은 데가 몬주익 언덕입니다. 그 몬주익 언덕의 높이는 173m. 가우디는 이 성당을 지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보다 3m 낮게 이 성당을 지어갑니다. 어쨌든 그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는 많은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당에는 세 개의 파사드가 존재합니다. 파사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진 조각품 같은 것을 파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우디 당시에 가우디는 예수님의 탄생의 파사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비라치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일곱 개의 조각품, 예수님의 순환의 파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파사드가 있어요.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자, 순환의 파사드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으로 담기도 참 힘들고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거기 가서 몇 가지 그림들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S자로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들이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곱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5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이건 제가 아주 뜯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직접 사온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교 그 바자회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발품을 안 팔고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좀 심하겠죠. 다 이제 선교 물품, 선교 바자회로 가니까 괜찮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작권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을 수 있는 대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환의 파사드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함께 가게 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좀 기념이 될 것 같아서 그 작품 뒤에다가 중요한 우리 설교 대지들을 이렇게 적어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선교 바자회로 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 사가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겠죠. 자, 괜찮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번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그림과 작품을 가지고 좀 기념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순환의 파사드 중에 최후의 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데 수비라치의 작품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게 레오나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일 거예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레오나르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여섯 명의 제자, 왼쪽에 여섯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감성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런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구나 하니까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저 제자 중에 빌립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요, 다 성격들이 있어요. 빌립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베드로는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베드로의 옆에 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보면 유다가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컵을 쥐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욕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비라치의 작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왜 저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무리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감정 이입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또 유다의 조각품을 보면 유다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뭔가 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동물이 하나 조각되어 있습니다. 개입니다. 아마 이 작가는 충성을 상징하고 있는 개를 저 밑에 조각해 놓음으로 인해서 유다와 개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 이것을 보고 있는 해석에 대한 문제지만 이 그림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7주에 걸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과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시작하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시작해서? 그런데 딱 한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얻고 가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스마트폰 앱도 있고 하지만 성경을 쭉 가져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 22,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뭘 먹을 때일까요? 유월절 만찬을 들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잔치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자리가 초상집이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던 거군요.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요, 유명한 배신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배신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친했던 관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신 중에 하나가 시저를 배신했던 그의 양아들 브루투스에 대한 이야기죠. 시저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브루투스야, 너마저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같은 사람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지만 김재규가 총을 딱 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주면서 재규, 너마저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 중에 네, 그 웃음 좋습니다. 네. 어쩌면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너마저 나를 파니? 라고 하는 대상이 유다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청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2절과 25절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몹시 근심하여의 표시를 내보세요.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 주여의 표시를 해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여기에 표시를 해보시고, 이르되 랍비여, 여기에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대답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는 랍비여, 저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그게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냥 대답합니다. 그리고 랍비어라고 말을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마스터, 나의 주인이여라고 하는 말이고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중에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객관적인 여러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광야를 교인들과 함께 걷습니다.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광야를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광야를 걷는 동안 햇볕이 굉장히 따갑게 이렇게 내리쬐었고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많이 탔죠? 탔다고 해주세요. 탔죠? 네. 많이 걷고 이렇게 탔어요. 광야를 걷는데요, 광야를 걷는 건 늘 힘이 듭니다. 모래를 이렇게 밟으면 푹푹 빠집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빨리 걸으려고 하면 발이 자꾸 빠지니 가능하면 발표면을 이렇게 많이 딛고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걷는 조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무도 밟지 않은 모래를 밟는 것보다 누가 밟고 간 자리를 밟고 가면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래전 이곳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광야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나의 문제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NIV 성경에 보니까 Surely not I, Lord.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는 분명히 아니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Surely not I, Rabbi. 선생님이요, 분명히 나는 아니죠. 제자들은, 유다는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에 보면 제자들의 표정과 그들의 액션이 제각각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로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의 그 표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이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올라가셨을 때 요한과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아달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비난할 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적용한다면 그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씹으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늘 마음에 위안을 넣습니다. 저 인간을 보니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손가락질은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순환의 파사드 중에 오늘 최후의 만찬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함께 연관지어서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할 텐데 이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뢰를 받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 때에 모든 화가들에게 동일한 고민일 거예요. 어떤 모델을 써서 이 그림을 그릴 것인가?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얼굴을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그 모델을 찾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또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을 것 같습니다. 왜? 저기에 그려진 그 얼굴은 평생을 세세토록 사람들이 바라보며 가룟 유다라고 저주를 할 인물이니 그 얼굴의 모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냐면 그가 심하게 싸웠던 그의 친구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화가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얼굴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제일 먼저 완성해 놓고 보니 그 다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기에 그려진 가룟 유다의 얼굴,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일 수도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들어있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있는 정죄의 들보를 제거하라. 이것이 오늘 사순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번 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렇게 성경을 볼 터이니 주일날 올 때 성경을 가져오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자, 아니면 스트레스 받죠. 자, 마태복음 7장.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남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니? 세상에 너희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눈 속에 티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가? 여러분, 집을 짓을 때 기둥이 두 개 있는데 그 기둥을 가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들보입니다. 아, 세상에 들보가 눈에 있대. 예수님 과장도 참 심하시지. 아이고, 그 들보를 눈에 든 사람이 눈에 티끌을 본 사람을 보고 비판을 해. 여러분, 그거 하지 마라. 예수님은 재밌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에 티끌을 있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들보를 빼고 내 큰 죄를 빼고 나면 그 사람들의 작은 죄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비판 자체가 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죄를 제하여내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이 어떤 것도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쩌면 잘 해결되지 않았던 5절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6절이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이해했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른다. 우리들 그렇게 이해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윗부분에 비판이라고 하는 말과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안 먹는데 진주를 또 줘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또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화가 나요. 지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과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도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돼지에게 진주를 주듯 너희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이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주고 또 주면 돼지가 돌이켜 주인을 찢어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자꾸 비판하면 그가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지 모른다. 이 말씀은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각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별개고 6절 말씀이 별개고 7절부터 말씀이 별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니까 다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 들보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꾸 너희들 비판을 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아서 그 사람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너희를 물어버릴지 몰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어떤 심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가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판이 너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비판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 속에 있는 들보를 뺀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태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며칠을 다니는 거예요. 아직 성지순례팀들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듣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면 안 돼요. 자, 뭐 누군지 모를 테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솔자로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은 참 헌신적이구나. 저 사람은 조금 덜 헌신적이구나. 저 사람은 조금 이기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본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저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며칠을 남겨놓지 않았을 때 제가 아침에 출발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는 동안 만나교인처럼 이렇게 잘 따라주고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그룹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이드가 저를 보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따라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나름의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혼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이 아니라, 비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두드리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일 수 있다고 하는 되돌아봄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비판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더라고요. 저 혼자 이제 기내에서 불을 켜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요? 그 눈물이 많아져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혼자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아,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31년째 이제 올해 들어섰는데 어쩌면 제가 31년 결혼 생활을 하고 오는 동안 제 삶에 가장 행복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그렇잖아요. 업 앤 다운이 있잖아요. 뭐 제 삶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저는 우리 딸내미가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늘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 자식들이 목사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 딸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딸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빠는 그게 늘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많이 혼내기도 했고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3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약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 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딸을 혼내도 보고 그 약 부작용으로 일어나서는 일 때문에 제가 딸을 때려도 보고 제가 딸한테 맞아도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늘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딸에게 했던 그 일들이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는 우리 딸은 더 힘들고 아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사실은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들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나는 아니죠.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아야 됐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내야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참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시골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보기에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 수 있지?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목회를 신실하게 새벽 시간을 늘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 목사님이 내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무척 작고 어려운 교회였어. 교회는 나에게 사례비도 줄 수 없었고 그때 나는 교직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어. 그런데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 장로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아 목사님 그러죠. 저도 사실 새벽 예배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없는 교회 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어졌대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나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대요. 장로님 웬 새벽 예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지 말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많이 힘들 터이니 우리가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테니 우리끼리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교회의 입장에서 만일 목사님이 나 너무 힘드니 우리 새벽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저 목사님이 저게 목사야?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어떤 정죄함으로 어떤 비판으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일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모르죠. 성경에 누군가 나를 팔고 예수님을 누군가 배신해야 누군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누군가 가룟 유다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누군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가장 가까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닐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비판의 들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닐까. 사순절을 지나가며 오늘 최후의 만찬 그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그 작품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는 당신이 그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은 내가 아닌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비판의 들보를 빼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안에 모든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에 칼을 꽂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먼저 나를 돌아보라고, 너희들의 눈에 비판의 들보를 빼라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귀한 손길,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